안녕하세요. 레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에 대한 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UI 디자이너로 이제 7년차 정도 되고 있고요. 사실상 제가 할수 있는 지점은 거의 다 해봤다는 생각이 드네요. 단톡방도 유지도 해보고, 막 수백 명 사람들 오는데 계속 정보도 날라보고, 사람들한테 강의도 해보고, 네, 뭐 어떤 식으로든 대학 강의도 조그맣게 나가보고, 네, 패스트 캠퍼스에서 초심자 강의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갈림길에 좀 섰습니다. 계속해서 UI 디자인을 파고들 거냐, 아니면은 교육 쪽으로 나갈 거냐, 결국엔 그런 쪽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스스로 이제 교육 쪽에 대해서 더 갈망을 갖지 않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단톡방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사례들을 봤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500명에서 600명, 혹은 예전에는 많을 때는 900명까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뭐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를 확인을 해봐도 사실상 제가 추구하는 정도 수준의 디자인을 넘어선 그 다음 세대의 UI 디자인을 논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는 게첫 번째고요. 그리고 제 스스로 교육에 대한 갈망이 있다기보다는 사실 재미있는 걸 계속해서 찾아보고 같이 논의하는 게더 즐거운 사람이었는데 사실상 사람들을 모아놓고 보니 그 수백 명이 대기업 출신들도 있을 거고 에이전시 출신들도 있을 거고 심지어 기업 사장님들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가는 논의가 거의 단순 검색해서 확인해 볼수 있는 수준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게첫 번째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모르실 수 있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전달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UI 디자이너로서 5, 6년 차 이상의 사람들이 고민해야 될 지점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게 아닌 거죠. 그렇다고 소규모로 그런 사람들을 모아온다고 하더라도 연차가 곧 이퀄 좋은 경험이나 혹은 좋은 이론이나 지식을 갖고 있는 것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수혜를 받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연구를 하고 싶어서 같이 이야기를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들어와 있는 거죠. 정보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거기서 저는 디자이너 커뮤니티의 한계를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정보를 연구하고 이제 더 파고들고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거의 이제 정보를 받아먹는 단순 구독자가 되어가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UI 디자인으로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자기 것들을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좀 폐쇄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도 지금 회사 다니느라 바쁘고 할 것도 많은데 이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더 무언가를 해주고 싶진 않다라는 현실성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제가 경험한 게 물론 모든 디자이너 커뮤니티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모임이나 혹은 디자인 관련 커뮤니티에서들도 확인한 직접 체험한 것들을 기반으로 봤을 때 UI 디자이너들이 이런 식으로 같이 모여서 뭔가를 제대로 고민하고 탐구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에 가깝구나라는 거를 좀 확인을 하게 됐어요. 심지어 제가 왔다 갔다 한 회사들만 하더라도 굉장히 여러 곳들인데 그 여러 곳들에서 확인한 것들도 결국엔 개개별의 사업들이 중요한 것이지 UI 디자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곳은 많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물론 아주 가끔은 있긴 하지만 굉장히 가혹한 노동 환경으로 인해서 연구는커녕 이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배워서 이제 체계화하는 과정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앞으로 제가 해나가야 될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UI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를 계속해서 글로 정리하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몇년 정도 했습니다. 한 3년 정도 했네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알게 된 것들은 UI 디자인이라는 거 결국에는 이것들을 어떻게 쪼개고 부수고 다시 보여줄 거냐에 대한 지점을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글로 만들 때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해요. 시각물을 만들고, 뭐 다시 또 어떻게 하고, 그걸 보여주고, 사진명을 글을 만들고. 그런데 이것들을 튜토리얼 형식으로 해보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제가 블로그를 버리게 된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더 이상 저는 글을 쓰지 않을 거예요. 글이 아니라 영상과 시각물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줄 겁니다. 이 컨텐츠가, 이 UI가 어떤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더 좋은 사례는 뭔지를 차라리 그냥 보여주는 게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퀄리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게, 아무리 퀄리티가 좋은 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UI 디자이너들은 시각물에 집착을 해요. 정보가 어떻게 풀렸는지, 그 맥락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거지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텐츠나 정보의 단계에서 보는 게 아니니까, 규격의 단위에서 보는 게 아니니까, 다 자기 멧대로, 다 자기 감각대반으로 디자인을 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문법처럼 하나하나 기본기를 잡고 그 다음 단계를 거치는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UI 디자인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요? 수백 개의 사이트를 꼭 들여다봐야 되는 걸까요? 정확히는 한 100여 개 정도 되는 사이트들 혹은 앱들을 딱 정해놓고 나서 여기서 쓰는 이 규격은 이렇게 쓰는 거니까 이거는 무조건 그냥 외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실무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보면서 느낀 게, 기본적으로 교육이라는 거는 어떤 주입이에요. 주입.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재미를 추구할 수 없는 지점들이 좀 생긴다는 거죠. 강제로 주입해줘야 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어떤 것들을 그냥 보고 배워라 라고 하는 강제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 학습 시간이 꼭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UI는 결국엔 규격이기 때문이에요. 규격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규칙들, 그리고 그 규칙들이 어떤 앱들이나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 그리고 크게는 시스템 UI랑 그리고 시각적 이런 배치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제가 확인한 결과는 단순히 학원 몇 번 다닌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도 아닌 거니와, 예, 실무를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게 제대로 된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다 자기 감각이나 그때그때 상황을 맞게 하고 있다는 게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뭘 할 거냐, 그냥 계속해서 좋은 사이트들이랑 좋은 상황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게 왜 좋고 왜 나쁜지, 그리고 그것들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앞으로는 뭐 영상 퀄리티는 더 낮아질 수도 있어요. 시각물을 더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부분이 보이스로그 기반으로 될 거니까요. 그래도 앞으로는 좀 더 제가 효율적인 방식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좀 얘는 믿고 볼만하다 같은 그런 자료들만을 좀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글은 쓰지 않을 생각이고요. 대부분 유튜브를 기반으로 이 영상과 보이스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앞으로 새로운 시작을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화이팅 하시고, 실무에 치여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뭐 어떻게 하든 하셔야겠죠.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셔야 되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으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